거친 야생이 살아 숨쉬는 자연에서의 삶. 그 남다른 인생을 선택했다는 건 분명 복잡한 세상살이보다는 산속에서의 자유를 더 즐기는 분이라는 말인데 왜 갑자기 자유를 구속당할 수 있는 공기의 구혼인 건지. 여자들아! 여자들아! 내가 여기 있다! 여길 놔두고 어딜 다니느냐? 빨리 좀 와! 보고 싶어! 딱 봐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용구 선생님 맞으시죠? 김용구는 맞는데 선생님은 아니니까 미스터 김이라고 부르는 게 좋아. 뭐라고요? 미스터 김. 언제나 미스터 김이니까. 미스터 김, 이거 직접 쓰신 거 맞죠? 네, 내가 직접 썼어요. 뭐 배우자를 구하고 계신 거예요? 네. 여기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뭐 공기 좋고 물 맑고 뭐 내 마음대로 옷 입어도 되고 아주 자유스럽고. 남은 인생을 함께할 짝을 찾고 싶었을 뿐 다른 이유는 없었다는 미스터 김. 이게 집인가? 그가 만든 산속 낙원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그 중에 제일이 바로 이 물이라는데요. 아, 시원하다. 여기 집이에요, 혹시? 아니, 여기는 우물. 천연 안반수 나오는 우물. 자, 여기 돌틈에서 나오는 거야. 여기 깨구리도 살고 도룡뇽도 있고 그래. 청정계곡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천연 안반수 우물은 최고의 식수대인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 함께하고픈 천연 목욕탕이라는데. 적시고. 한겨울 바람을 맞으며 차디찬 안반수로 온몸으로 느끼는 짜릿함은. 오우, 시원하다. 우등산 청정 자연을 전용 풀장으로 사용하는 미스터 김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랍니다. 미스터 김. 안 추세요? 어우, 시원해. 어차 한겨울이에요. 1월이에요 지금. 한번 해봐. 사시사철 7도를 유지하는 안반수 냉수마찰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면역력은 높여준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데요. 안 추세요? 천연 안반수를 닦고야 몸이 시원한 거야. 그러니 이 좋은 곳에서 더 이상 혼자 지내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다는 미스터 김. 여기가 내가 사는 집이야. 어디요? 여기. 우등산 중턱 억새숲을 품은 커다란 비닐하우스가 그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온기를 나누는 건 견공 식구들 뿐입니다. 개수놈인데 개 하나. 개 하나. 네. 이거는 개 둘. 즐기는 거 봐. 매년 새 생명이 탄생하며 나름 한 지붕 대가족이 됐는데요. 곧 무너질 듯 허름해 보이는 비닐하우스에도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나 여기 살아. 여기 내가 여기 살아. 여기 안에. 번듯한 이동식 집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치우질 않아서 이거 누추인데. 남자 혼자 살다 보니 조금 지저분할 뿐 침대부터 텔레비전까지 없는 게 없다는 집. 이래봬도 있을 건 거의 갖췄어. 산속의 외딴 집에선 볼 수 없는 초호화 시설이라는군요. 저 안반수 나오는 건 저기서 물 나오는 거고. 아, 위에서 봤던? 네. 저기야, 항상 저렇게 나오잖아. 우동산 천연 안반수를 내 방에서 그것도 공짜로 즐길 수 있는 그림 같은 이곳에서 사랑하는 자신의 님과 한평생 살고 싶다는 미스터 김. 그의 별난 생활이 시작된 건 20년 전이었습니다. 합의하에 이렇게 내가 고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오겠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 들어와서 터를 잡은 거지. 아내와 합의 이혼을 결정하며 도시 생활을 정리한 후
줄곧 자연만을 벗삼아 연인 삼아 살아왔다는 미스터 김. 홀로 지낸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데요. 그래도 고무신 짝 찾듯이 그래도 이거를 이해해주고 포용해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기대를 갖고 열심히 하는 중이. 용기를 낸 것도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미스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집에서 놀면 뭐해. 이거 부지런히 붙여서 성과를 얻어야지. 산에 처박혔으면 어떻게 알아. 이거를 자꾸 광고를 해서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중에 올 사람이 생기지. 하루하루가 아까운 나이인 만큼 하루라도 더 빨리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왜 이리도 나타나질 않는 건지. 자, 실례합니다. 이거 아는 언니 있으면 좀 하나 좀 전달해 주세요. 이거 하나 가져가실래요? 네. 자. 아, 주문 좀 받지 좀. 그래, 이게 좋은 아이, 좀 야박하게는. 아, 그래. 에이, 참. 성공. 예순이 넘은 나이에 공개 구혼이다 보니 쑥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뭐하는 거야, 지금? 장가 좀 가려고. 그래도 이걸 붙이고 있는 거야? 배우자고 하려고? 알아요, 오지. 어? 알아요, 오지. 왜 그래? 나는 지금 아이고. 심각해. 해서 고생하는 거야, 진짜. 아, 고생 아니야. 행복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오, 전화 왔네. 오, 처음 보는 번호요? 여잘까요? 네, 미스터 김입니다. 아, 이게 쓸데없는 전화 이 광고. 에이, 짜증나네. 에이, 이상한 전화만 자꾸 와. 기대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하며 초조한 마음을 견딜 수 없었던 그가 얼마 전 새로운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아, 있구나. 하나 남았구나. 여기 있네. 돈 주고 신문에 실었는데 정보지에다가 이게 잘 나왔나 확인을 해야지. 이게 제대로 안 나오면 꽝이야, 이번에. 여자들이 자주 보는 생활 정보지에도 공개 구혼의 글을 실은 겁니다. 헌데 또 힘없고 돈 없고 의지력 없는 70대 여자를 찾는다니. 아니 굳이 이런 여자를 선호하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나이도 부담 없는 나이로 했고 산속이고 조금 몸이 좀 천천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올 것 같아 이번에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자신처럼 작고 초라한 사람이어야 자신을 받아줄 것 같다는 건데요. 하지만 저 친구 부자야, 알부자야. 그 사는 집터가 다 자기 땅이야, 거기. 엄청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러고 사시는 거다, 나 부러워. 배우자의 조건을 낮춰야 할 만큼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한 재력가시라고 들었어요. 재력가는? 그냥 한두 달로라도 먹고는 살 정도고 저쪽 끝에서부터 이쪽까지 한 땅 몇천 평 되는 거지 중장 비배 때 하고. 상당 규모의 땅을 소유한 데다 중장비로 성공한 사업가라는데요. 아, 산에서 그냥 쉬시는 게 아니었어요? 네, 전화하면 한 달에 며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산은 그에게 놀이터입니다. 저녁 찬거리를 좀 준비해야 되니까 그거 준비하려고. 저녁거리를 준비한다더니 갑자기 굴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설마 저걸 타고 시장에 가려는 건 아닐 테고 멀쩡한 땅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마치 공사장에 온 것 같은 기분도 잠시 파헤친 땅으로 내려와서는 맨손으로 흙덩이를 부숩니다. 뭐예요? 네, 돼지 감자. 아, 여기 돼지 감자가 있어요? 네, 많아. 자신의 땅이다 보니 눈치 볼 것도 없이 굴착기로 돼지 감자를 캡니다. 뭐 심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자연적으로
이게 이제 뭐 꽃가루가 날아와갖고 조금만 퍼지면 금방 퍼져. 또 포크레인으로 감자 캐는 사람 처음 봐요. 에이, 있으니까. 날씨가 추워갖고. 땅이 얼은 겨울에도 전공을 발휘하면 수확하는 재미가 쏠쏠하다는군요. 여기도 돼지 감자 밭이에요? 아니, 여기는 저거 땅두루. 땅속의 황금이라 불리는 자연산 땅두루 뿌리도 이곳에선 흔한 반찬거리. 이게 뜨뜻한 데 가야 향이 잘 나올 거야. 이게 뭐라고요? 땅두루. 개두릅이라고도 하고 땅두릅이라고도 하고. 자연이 내어준 선물로 간단히 해결한다는 저녁 식사가 참 궁금합니다. 싸우게 생겼는데 많이 먹으려고? 산 중에서 이만하면 최고의 밥상 아닌가요? 자, 앉으세요. 네? 먹어야지. 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여기 이 자리. 네. 입안에 넣기가 무섭게 샤르르 녹는 돼지 감자와 따끈한 국물의 환상 조화. 꽁꽁 온몸도 절로 녹겠지요. 이게 향이 쌍깍하게 나오네. 이렇게 추운 데서 먹으니까 아, 이게 진짜 따뜻하니 몸까지. 네, 몸이 풀리지. 먹어요. 이런 호사를 누릴 때마다 문득 사무치게 그리운 게 있습니다. 여긴 별도 많고 밤에 운치도 있고 조형도 하고 배우자만 있으면 금상첨화야. 맨날 이렇게 별 보시겠어요? 네. 별 보는 재미로 이런 데서 하는 거야. 산으로 오기 전까진 몰랐던 행복입니다. 이게 정비할 때 자동차 정비. 네, 다 흐려졌어. 가난한 집에 태어나 먹고 살기 위해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버스 운전을 하게 됐는데 그걸 뭐 운행 질서니 뭐니 해갖고 시간을 마치다 보니까 같이 아침에 인사한 동료가 저녁 때 얘기를 들어보면 구속됐다는 얘기도 있고 나도 언젠가는 저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그 각박관념이 오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마음의 병이 깊어지며 가족들과도 멀어졌는데요. 또 집에 마누라하고 이혼도 하게 되고 또 가정적인 데서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야, 이 위치에서는 내가 서 있을 위치가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산으로 오게 된 거지. 그리고 20년. 이제 새로운 인생을 꿈꿔봅니다. 그때는 낮도 밤도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님, 얼마나 그리던 이름이던가. 끝. 이제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시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기만 하다는 남자. 다음 날. 유석희.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 잘 주무셨어요? 네. 근데 안 추우세요? 이건 입었잖아. 누가 봐도 여기는 뭐 내 구역이니까 내 방에서 벗는 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 보는 이가 없으니 가릴 것도 없다더니 이번엔 바닥에 이불을 깝니다. 설마 이곳에서 그것도 알몸으로 못다 한 아침잠을 자겠다는 건 아니겠죠? 유석이,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아, 이거 풍욕하는 거야. 풍욕이요? 풍욕. 풍욕 안 해봤어? 약 20초간 이불을 덮고 벗고를 번갈으며 시원하다. 시원한 바람으로 몸을 씻기고 나면 체내에 독소가 배출돼 몸이 가벼워진다는군요. 겨울에 너무 춥지 않으세요? 지금 바람도 많이 부는데. 겨울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약해지고 내 몸이 힘든 만큼 건강을 찾으니까 힘들어도 되는 거예요. 여생을 함께할 배우자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건강관리도 꾸준히 한다는 겁니다. 개인기 하나 보여줄까? 아, 참 세상에, 살다 살다 이런 개인기는 또 처음 보네요. 이게 뭐예요? 장운동, 장이 시원해지는 거야. 아, 진짜요? 이래 봬도 효과는 만점. 장에서 보내온 신호를 받고 챙겨둔 저것은 변기 커버와 양동입니다. 대체 저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아, 미석님! 이거 뭐예요? 해고. 또 앉으면 이게 좌변기지. 이곳의 유일한 화장실인데요. 이동식인 탓에 날씨에 따라 기분에 따라 화장실의 뷰를 선택할 수 있답니다. 미성이 어디 가세요? 아, 뭐 그런 걸 물어봐. 똥 누러 갔지. 오늘처럼 하늘이 쾌청한 날엔 파란 하늘이 가장 잘 내다보이는 뒷산에서 시원하게 볼일을 본다나 뭐라나. 이걸 분리해서 TV로도 쓸 수 있으니까 풍경도 좋고. 조금 불편하긴 해도 농사철엔 이만한 친환경 퇴비가 없다는군요. 모두가 기다리던 반가운 소리가 울립니다. 왔다. 서둘러 달려가서 번호부터 확인하는데. 아, 어째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식사하신 거예요? 네, 식사 다 했고. 여자 전화 기다리죠? 네. 아, 기다리는 전화는 안 오고? 그냥 뭐. 그래, 알았어. 이따가 놀러 와. 에이, 전화가지. 엉뚱한 데서 영양가 없는 것만 오네. 무슨 전화 기다리시는데요? 그저 배우자 구함 해갖고서 그 천연안반수 나오는 데서 좀 살자고 광고를 냈는데 연락이 안 오네.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전화를 해야 되겠어.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니 뭔가 다른 수를 써야겠다는 겁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상담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광고 낸 게 문구가 조금 수정 좀 할까 해서 전화드렸는데 가능해요? 아,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예. 그거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 네. 배우자 구한 산소 천연 안반수가 흐르는 곳. 힘 없고 돈 없고 의지력 없고 건강이 절실하신 분. 절대 돈 요구하지 않는 여자. 70세 전후 여자분. 예. 다른 건 다 좋은데요. 네. 그 천연 안반수가 흐르는 깊은 산속 이렇게 넣는 게 낫겠는데? 그 같은데? 깊은 산속이요? 예예. 예. 깊은 산속. 예, 감사합니다. 네. 사소한 단어 하나까지 꼼꼼하게 수정하고는 마당에 개 하나와 개 둘을 번쩍 들어올리는데요. 혼자 노는 게 적적하기라도 한 건지. 사진집. 대뜸 사진을 찍어달랍니다. 장가 가게 좀 도와줘라. 에? 도와달라니 도와는 드리겠는데. 하나, 둘, 셋. 잘 나왔나? 오, 잘 나왔네. 느닷없이 인증샷 퍼레이드를 연출하는 속셈은 또 뭘까? 영문은 모르지만 일단 박자를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천연 안반수 우물. 나 물 좀 마실 거니까 사진 좀 찍어줘. 사진이요? 네. 무슨 사진이요? 물 마시는 거. 천연 안반수가 좀 다 나오게 좀 찍어줘. 잠시만요. 잠시만요. 각도까지 정해주며 사진 요청을 하는데 어디 보여주고 싶은 곳이라도 있는 걸까요? 사진을 왜 찍으세요, 이거? 광고를 빌려달라고. 배우자 구하면 해서 이게 몇 개 들어갈래나 해서 찍어보는 게. 아하,
기존의 공개 구혼장에 사진을 넣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는 건데요. 좀 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 연락이 올 것 같더니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어떠세요? 여기 사진 위에? 사진 다 잘 나왔어. 저거 하나만 빼고. 어디요? 어떤 거요? 왼쪽 상. 왼쪽 상이 네. 첫 번째 거 요거요? 네. 옆 모습에다가 모자도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래요? 아, 맞네. 네. 그만해. 아 이게 더 마음에 드세요? 네. 됐습니다. 저장까지 다 했어요. 됐습니다. 성공. 그렇게 완성된 신상 공개 구혼장. 정성도 시간도 이전보다 훨씬 많이 들었으니 이번엔 기대해도 되겠지요? 이런 전단지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처음 봤죠. 내가 강아지 찾는 전단지는 내가 해봤는데 배우자 구한다는 전단지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보라엄마 산에 가서 살자고만 살 때는 산적이야. 공기는 좋은데 별로네. 무섭대.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듯 거친 산속 생활을 즐기는 여자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 만천하에 공개 구혼 의사를 밝히는데요. 네? 여기 70세 이상 된 사람 오면은 하나씩 줘요. 얼굴은 멋있게 생기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사람들의 반응이 괜찮습니다. 이것 좀 여기다 놨다가 70세 이상 된 사람 오면 하나씩 줘. 뭘? 장가 가려고. 처음 주네, 처음 주네. 아, 진짜 대단한 장관이야. 연성이 쌓고 장가 곧 가겠네. 쏟아지는 열화와 같은 성운에 더욱더 힘을 내는 미스터 김. 공돌인 신상 공개 구혼장에 답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그때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전화번호에 힘껏 들떠 전화를 받는데요. 예, 여보세요. 미스터 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전화를 주셨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처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63세입니다. 어우, 젊으시네. 네, 어떻게 되세요? 저는 64세요. 그거는 괜찮아요. 어디 돈만 빠뜨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예? 돈만 빠뜨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먹고 사는 거는. 그러시. 예. 어떻게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요? 뭐 재미는 뭐 내가 뭐든지 다 손으로 해는 거니까 몸을 꼼지락거리고 사는 거죠. 편하지 않게. 근데 뭐 어떻게 자연인처럼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예. 참 성함이란 얘기를 해줘야지 성함. 나는 김용구예요. 김용구? 예. 네. 여사님은? 저요? 예. 전 이름이 없어요. 밝히기 싫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럼 뭐 이름 없으면? 결국 전화를 끊어버리고 마는 여자. 자연에서 사는 게 영 내키지 않았나 보군요. 조금 상대편만 괜찮다면 나는 오케이니까. 근데 너무 재니까. 힘들어요. 매번 산이 문제였습니다. 편의시설이라곤 하나 없는 산속 생활을 달가워할 여자는 많지 않기 때문이죠. 자연에서 살겠다는 고집만 꺾는다면 만나고 싶다는 여자들도 있었지만 미스터 김은 단호합니다. 그가 사랑하고 싶은 여자들은 산과 들을 사랑하고 즐기는 숲의 여인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림의 시간은 길어지고. 미스터 김은 또 자신만의 놀이터에서 또 뭔가를 준비 중인데요. 해 이거 집어넣어갖고 물고기 잡으려고. 물고기 안 잡아봤어? 민물고기를 먹기 위해 얼음을 깨고 통발을 넣고 기다려야 한다니 언뜻 보기엔 수고로운 일 같지만. 여기 뭐 있어요? 붕어 이거. 향어. 그걸 뭐야 그거. 외국에서 들어온 거 뭔 종이야? 베스.
미스터 김에겐 이 모든 과정이 놀이며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할 틈이 없다는데요. 오, 좋아. 겨울놀이의 꽃 썰매입니다. 얼음이 녹기 전 딱 이맘때만 할 수 있는 겨울철 놀이지요. 야호! 빙판에 몸을 맡겨 스피드까지 만끽하면 꽉 막혔던 가슴이 다 뚫리는 것 같던 와우, 썰매 운전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이게 자연에 오면 이게 즐길 수 있는 게 많고 이게 겨울인데도 이게 땀이 나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왜 이런 걸 안 즐기나 몰라. 오면 다 하고 재밌게 탈 텐데. 아, 아쉬우셔? 야, 혼자 보더면 둘이가 재밌지. 또 뭐 좀 빠졌을 때 건져도 주고 또 옷도 털어주고 그게 낭만이지. 함께하면 더 재미있는 놀이가 아직도 무궁무진한데 왜 그걸 몰라주는 건지 아쉬운 마음만 깊어갑니다. 자, 꺼내보자. 자리를 옮겨 통발을 확인해보는데요. 장담할 수 없어 더욱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어휴, 보기엔 제법 묵직해 보이는데요. 어, 있어. 어, 뭐야. 어휴, 어휴, 빠가야, 빠가. 어휴, 두 마리야, 두 마리. 까무러쳐. 이 자식이야. 까무러치게 하려고. 기절시키는 거야, 기절. 독성이 있는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선 가시가 있어갖고 살짝 기절시키는 게 안전하다는군요. 어? 이건 움직여. 기대 이상의 월척을 낚았으니 본격적인 저녁 준비를 시작해보는데요. 갓 잡은 물고기에 소금간을 하고 그대로 통째 부리에 올려주기만 하면 끝. 이 물고기는 잘 익혀 먹어야 돼. 이거 화력 좋은 장작 위에서 노릇노릇 맛있게 익은 직화구이라니. 기름이 떨어지네. 진수성찬 부럽지 않습니다. 오, 잘 익었어. 이 정도면 완벽이야. 완벽라인. 먹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은 맛. 간도 알맞고 잘했어. 전문가가 된 것 같아.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순간을 함께 나눌 인생의 파트너가 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예. 아들 여보세요. 예. 나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45. 아, 그럼 너무 젊은데. 좀 나이 젊은 사람하고 살지. 한 70세. 정도 되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내가 좀 나도 조금 모자라고 상대도 조금 모자란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으려고 하는 게 내 바람이지. 뭐 죽을 때까지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살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냥 바보 둘이 만나서 바보같이 살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